시나리오를 다 읽었을 때니까 그 여자의 본명이 양미숙이더라고요. 죽었을 때 보니까. 그리고 그 여자는 윤소영으로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또 그렇게 성매매를 하면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만 원을 번대요. 근데 모텔에 만 원을 주고 2만 원을 받는데 하루에 매일 일이 걸리진 않아요. 뭐 며칠에 한 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여자가 생각에 이미 그 여자는 이름을 바꾸고 그런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그랬을 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연명을 하는 거겠죠.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죽여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생각에 그런 것 같았어요. 나도 정말 당신처럼 죽고 싶었었는데 나는 못 죽었는데 나 당신 마음 너무 알아. 차라리 이러느니 이렇게 자존감을 잃고 사느니 그래. 그래서 난 협조하는 의미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리고 전무송 씨도 리딩하면서 그랬어요. 아, 이 여자는 천사야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제가 살인자잖아요. 근데 그 살인에 아무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정말로 무슨 그런 거를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젊으셔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나는 너무 공감할 수 있었어요. 그 할아버지를 대신 죽일 때 나의 마음을. 근데 죽인 다음에 리액션을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재용 감독하고 저하고 우리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갖고 좀 고민한 적은 있지만 제가 그 시나리오를 받아서 거기까지 행위하는 데는 그렇게 해석해갖고 했습니다. 영화가 재미있다고 좋은 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. 왜냐면 예술 영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하면은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요새 좀 힘들어서 사실 어려운 주제를 갖고 있는 영화를 좀 안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걸 재밌다고 많이 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